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들은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시어머니랑 그냥 관계 잘 풀어라 뭐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그 정도였는데 되게 그죠? 불같이 화를 내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와이프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어찌됐든 촬영이라는 걸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바로 이제 그 어제 상황에 전날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엄마 얘기를 꺼내려고 한다고 전 느껴버린 거죠. 말을 하면은 오해를 잘 해요. 대화의 원선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에 꽂혀서 그냥 거기에 꽂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 분의 대화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좀 이상하게 대화를 해요. 두 분이 좀. 근데 요 상황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아내분이 아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 식당 2층에서 아마 난리 나기 그때 직전에 정말 너무 어색해서 거의 그 문구를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안 그만하면 또 먹같이 말한다고 뭐 그 이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먹같이 말한다고 할 거야. 그만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앞으로 그러면 또 먹같이 얘기한다고 할 거야? 뭐? 또 그럴 수도 있냐고 자기가 나한테. 너무 어렵게 대화하시지 않아요? 제가 좀 저도 쉽게 좀 간결하게 설명이 길지 않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좀 어떤 점이 있냐면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상대한테 물어보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나의 의견을 얘기해서 상대가 좀 이 상황이나 이런 걸 이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공을 남편한테 탁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발단이 됐던 그 식탁에서의 왜 그 어머니 얘기 있잖아요. 새로 맺어진 가족이잖아. 시부모님도. 자기는 어머니랑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지금 뭐 엄마랑의 관계를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방송 찍는 거야? 그냥 당신이 조금 한 발 물러나면 뭐 어머니도 성격도 있는 거 알고 어렵지만 나는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아내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네. 그러면 아 그런 의도구나 알 텐데 잘 지내볼 화해할 의향은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화나. 네. 그래서 맨날 이제 그렇게 말을 던지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약간 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약간 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더 화난다고.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확 올라온다고. 누구야 이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일단 물론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단순화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내분은요 그냥 본인의 의도를 얘기를 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근데 남편분도 그럴 때 아이 그래 내가 좀 안 그러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또 그 대화에서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수딩 약간 진정시키는 능력이 또 미숙하니까 고지고대로고 좀 또 앞서가요. 앞서. 앞서간다는 게 뭐냐면 매우 주관적으로 이 상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아니 화해할 의향은 있는 거야? 그러면 의향이 있으면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야 되는데 또 싸울 것 같은데 그럼 또 불안해. 그럼 가서 자꾸 싸우면 어머니 아버지 눈밖에 나면 이 정도 월급 받기 어려울 텐데 거기다가 또 마누라는 돈도 많이 써? 그럼 이제 이 그나마 있는 보증금까지 다 날리면 나 인생은 정말 쪽박을 차는 건데 우리 아들과 내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맞아요. 그 순간. 맞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은 얘기를 안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확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그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팍 얘기를 하네. 감당할 수 있냐고 모르니까 아니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으세요. 물론 남편이 폭발한 거 이거 진짜 치료받아야지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랑하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 아들이요. 그 아들한테
잘못하면 좋지 않은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정말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소한 일에도 완전히 분노 폭발,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는 딱 그 다이너마이트에 그 불을 딱 붙이는 내지는 수류탄의 안전핀이 딱 뽑히는, 나는 어디서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는지를 좀 잘 아신다면 도움은 많이 되겠죠. 네, 네. 그 포인트를 본인이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팍 폭발하는 그 포인트를. 일단은 정확한 건 아닌데. 했던 말 또 들을 때. 그리고 혼자 좀 있으면 금방 또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자꾸 파고들면 이제 네. 못 참는 것 같아요. 화를 좀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아예 그게 다라는 상황인가? 아니면 저 정도 화를 좀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진짜 있는 끝까지 폭발하는 상황. 본인도 본인의 처음 본 모습이에요, 거의? 이게 이렇게 와이프한테 화를 내는 건 처음인데 약간 좀 제가 저희 엄마랑 싸울다가 그게 다라면 이런 모습이 좀 나와요. 한 번씩. 한번 어머니랑 해프닝이 있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막 냈었거든요. 이제 큐티라고 이제 푸들을 집에서 키우세요. 근데 푸들들이 원래 질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가 이제 어머니가 하도 예뻐하니까 이제 아르르 하면서 이제 물기 직전에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기를. 네. 그래서 제가 규태야 너 진짜 형 아들 건들면 형한테 뒤진다 이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내 새끼한테 뭐 하는 소리냐고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고서 살짝 일단락이 됐다가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와이프가 한 김치찜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와서 이거 먹어라. 같이 먹자 저녁.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가 엄마가 꺼내가지고 그 얘기로 이제 엄청나게 싸웠죠. 그날 아까 그 화면보다 더 폭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와이프가 자기도 정신과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자기도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컨트롤 못하는 제가 너무 싫고. 이거 본인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인가요, 박사님? 의학적 용어로는요 간헐적이에요. 언제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해요. 충동 조절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이걸 좀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상황에 너무 맞지 않게 막 충동적으로 고함을 지른다든가 굉장히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책망을 하죠. 뭐 너 때문이야, 뭐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뭐 이제 이런 양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 겪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겪었던 어떠한 환경적인 그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 궁금한 게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으세요? 좀 제가 그 별거 아닌 거에 화내는 그것도 영향을 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두 번 정도 진짜 팬티까지 다 벗겨져서 집 밖으로 내쫓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고 요만한 그 우수관 뒤에서 이제 밑에 가리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애기들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빨리 오라고 지금 인사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러고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랬구나. 정말 나는 왜 태어났나. 그러면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또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다시 와가지고 서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방치를 당했어요. 너무했다. 너무 긴 시간인데. 그 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다는 건 알지만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낀 거죠. 그 항상 보면 정말 사소한 걸로 크게 크게 혼났던 것 같아요. 아휴, 그랬구나. 아휴.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어머니가 사랑해 주셨다는 거는 잘 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또는 생각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다 빨개벽해서 내보내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상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가 확 치솟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꼭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땐 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스스로 조금 진정하는 능력.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나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을 더 악화되지 않게 약간 진정시켜주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약을 드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인가 봐요. 이제 화내신 날. 아유, 그러니까. 집에. 어머, 이 새벽 아니에요? 이기주만, 내가 지금 들고 온 결론은 너랑 이혼 하냐 마냐. 어머. 갑자기? 그냥 자면 난 너랑 이혼 소송 밟을 거야.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날. 지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네가 나랑 이혼할 싫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를 해. 어떡해, 불안한데. 아이고, 빈봉사몽이신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 3개월 전에 변호사 만나서 양육권 관해서 무슨 소리 얘기? 내가 95%의 확률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답 받았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나랑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아니, 너무 상처. 그래도 서로 개선을 해보자고 약속했으니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죠. 저는 이제 어제 통보를 받고 그게 정말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자기랑 나는 공통 부모의 아들 에 대해서 조금만 덜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당신이 데려가든 제가 데려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끝내는 게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으면 당신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걸 바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걸 못 하겠으시면 저는 수송을 준비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학생활하고 부모님이랑 일찍 떨어져 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이런 게 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결혼하게 되면 시댁 가고 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막 여행도 가고 하는 걸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나 또 예쁘게 알콩달콩 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것만 하기에는 또 저희도 사람이니까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뭐 이거 촬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와이프랑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